판타지 특급 홍쇼의 때로된 떼블랑 45번째 모여라 모여 모여라 모여 우리 함께 신비의 판타지 세계로 떠나자 환상과 모니 숨쉬는 판타지 함께 동행하게 된 세이피나가 바로 아르페오네라는 사실을 모르는 란테르트. 그들은 어느덧 에노사와 노마티아를 가로지르는 해협의 에노사 측 항구인 세오항에 도착한다. 그들은 파수가의 에르테이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세이피나가 본명이십니까? 존재에게 본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란 원래부터 그 모양으로 존재할 뿐. 이름이란 다른 존재와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존재에 붙이기 시작한 기호일 뿐입니다. 저의 본명은 저 자신입니다. 인간이 아닌 듯 보입니다만 정령이십니까? 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오? 단지 느낌입니다. 당신은 인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인간입니다. 그날 밤 아르페오네는 마계에 돌아와 있었다. 아르카지님, 중간 보고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말해봐라. 그분과 만난 이래로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져오셨습니다. 그가 너라는 존재를 눈치챌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제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심증뿐일 겁니다. 저라는 존재에 대해 얘기는 들었겠지만 저를 직접 본 적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그 점괘는 어떻게 된 것이지? 왜 그런 실수를 했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나크젤리오님의 힘을 빌려 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 수 없다라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세 차례나. 그럴 리가. 그럴 순 없다. 그가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도 나크젤리오님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점괘가 틀린 것일 테니. 우연이라는 것은 두려울 정도로 신비로울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 그럴 거야. 그가 나크젤리오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 분명 점괘가 틀린 것이겠지. 그리고 너의 이 임무는 당분간 비밀로 해두거라. 아르트레스나 아르르망, 그들도 잘 알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아르트레스, 그 아이는 아마 앞으로 몇 차례 란테르트를 찾아갈 것이다. 지난 5년간은 바빴지만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으니 눈치를 보아 틈만 나면은 그에게로 달려갈 것이야. 그 아이는 당연히 너의 모습을 알아볼 테니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디 몸을 소중히 하소서. 몸을 소중히 하라. 아르페오네, 가엾은 녀석. 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구나. 다음 날 란테르트는 잠에서 깨어나는데 자신의 품에 잠들어 있는 트레시아를 발견한다. 이젠 언제나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군. 트레시아, 그만 일어나. 아, 제가 있어서 따뜻하잖아.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정말요? 그래, 무슨 즐거운 일이라도 있어? 물론이에요. 마귀에 살고 있던 무서운 마귀 할멈이 요새 눈에 띄지 않으니까. 마귀 할멈이라니? 그야 물론 아르페오네 그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아르페오네. 내가 인간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면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보통 지독한 성격이 아니라고요. 그 아이가 어떠냐면요. 방해하지 말고 사라져! 너는 트레시아가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바로 아르페오네였던 것이다.
아르페오네는 순간 란테르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드레시아에게 전언을 보낸다. 역시 단순하시군요. 뭐라고? 임무 중입니다. 란테르트님에게 제 정체를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어쩐지 그동안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아르카이제님의 부탁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어? 마족의 공작인 란테르트님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이번 임무입니다. 제 정체를 밝히면 안 됩니다. 싫어.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는데? 좋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아르트레스님이 수집하신 미남자들의 명단을 란테르트님에게 공개하지요. 뭐야? 이런 치사한 것.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란테르트는 둘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눈앞의 여자 세이피나가 바로 아르페오네라는 사실을. 그렇군.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저렇게 트레시아와 전원을 나눌 수 있는 여자라면 아르페오네. 그녀가 틀림없어. 이카르트, 이것도 자네가 한 일이군. 세이피나야, 트레시아와 서로 아는 사이인가 보군요. 아, 네. 예전에 한번 곤란에 처한 트레시아님을 제가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뭐? 네가 날 구해줘?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가 된 걸 제가 치료해드렸죠. 그렇지요, 트레시아님? 저 얄미운 것. 지난번에 나와 싸운 걸 말하다니. 란테르트님만 없다면 이 채찍으로 그냥... 부끄러워하실까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참패를 당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천만에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까? 아침부터 란테르트님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이렇게 실례를 물으신 겁니다. 그럼. 저 마귀 할 멈. 무슨 소리지? 아니에요. 그보다 란테르트님, 앞으로는 그런 무모한 일은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디아의 봉인을 풀어버리신 일. 디아, 그 이상한 신전에 있던 하얀 괴물이 디아인가? 네, 디아. 차원의 동요라고도 하는 녀석인데 우리 마족들이 신들과 같은 고위 정신제들의 동요로 태어난다면 그들은 무생물의 동요로 태어나는 저급한 족속이에요. 한마디로 힘만 세고 머리는 텅텅 빈 그런 놈들이죠. 그렇군. 디아는 우리들과는 달리 다른 세계로 넘나들 수는 없어요. 정신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 무지막지한 물리력 때문에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편이죠. 란테르트님이 깨운 그 녀석은 그중 굉장히 강한 놈으로 신계 디아를 제외하고는 최강급 디아예요. 그래, 그래서 이카르트가 직접 나선 거라군. 알고 계셨군요. 그만 일어나지. 이제 난 출발해야 돼. 트레시안. 약간 여유가 있어요. 따라갈게요. 란테르트와 아르페오네, 그리고 트레시아까지 합류한 여행. 란테르트는 세이피나가 아르페오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다. 아르페오네가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 생각인 것이다. 그들이 어느 도시에 도착했을 때였다.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르테일이 있는 곳. 현재 에르테일도 그리고 그 검의 주인인 파소가의 사람도 노마티아의 수도인 하야시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파수가의 사람 중 한 명이 이 도시에 있군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런데 저 남자 며칠 전부터 계속 우리를 뒤쫓고 있어. 도대체 뭐하는 작자지? 트레시아가 말하는 남자. 분명히 며칠 전부터 한 남자가 일행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현상금 사냥꾼? 크림슨 아이즈를 노린다고? 꿈도 야무지군. 아마 란테르트님을 노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니까요. 어쨌든 상관없어. 덤벼들면 없애버리면 되니까. 근데
란테르트님, 에르테, 그게 과연 쓸만한 검일까요? 만약 쓸모없다면... 에르테일이 어떻다는 거야? 왜 함부로 짓거리는 거지? 한 소녀가 일행을 노려보며 서 있었다. 검을 찬 어린 소녀. 리틀 그라시아, 파수가의 여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창영도입니다. 파수가? 에르테일의 파수가? 가만두지 않겠어. 결코 에르테일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놈, 네 놈이 우리 오빠를 죽였어. 오빠를 죽여? 그러고도 네가 검사냐? 검사가 다른 사람의 검을 훔쳐? 하긴 도둑질에 날쌓는 네 녀석 따위를 검사라고 한다면 검사들의 명예를 무시하는 것이겠지. 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네 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자신의 오빠를 죽였다며 검을 뽑아들고 다가오는 한 소녀. 그 소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홍시호의 때로 된 대불랑,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출연 란테르트 전인배, 트레시아 강희선, 이카르트 강구한, 소녀 박형욱, 아르페온의 소연. 음악 곽장용, 효과 정정일, 안익수, 신연파, 기술 이흥규. 판타지 특급 홍시호의 대로 된 대불락. 원작 이상혁, 극본 강희연, 연출 이영노. 45번째 시간이었습니다.